아, 저 부평 국밥이요. 자,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죠?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번째 참가팀, 바로 강동국 멘토팀이 되겠습니다. 대기실에서 볼 때는 조금 웃고 이러던데 우리 팀은 전혀 웃지도 않네요. 밥! 오! 해! 나! 지금 2위 싸움이 놀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동타일 경우에 에버리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이런을 보는데 에버리지랑 하이런 모두 동타예요. 그래서 뱅킹으로 2위를 결정을 합니다. 아니 뱅킹 연습 어떻게 조건님한테 많이 시키셨어요? 뱅킹 연습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자, 완벽하게 감각에 치중해야 됩니다. 자, 하윤정 참가자 대 김다희 참가자.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걸려있는 뱅킹입니다. 준비 출발. 자, 하윤정 참가자보다 김대희 참가자 스트로크를 좀 늦게 돌렸는데. 자, 노란 공이 조금 더 붙을까요? 붙어요, 붙어. 자. 자. 야, 김대희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네요. 네. 일단 아쉽게 네. 더 이상 미쓰리 쿠션 함께할 수 없게 된 정혜소 참가자부터 여쭤볼게요. 마지막 막판 대역전극이었거든요. 한 방이었으면. 뱅킹만 들어갔으면 아, 그러게요. 2위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제 마무리 짓게 됐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우선 너무 재밌었고 역전을 재밌는 그림을 제가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 못 만들어서 아쉽네요. 당구 열심히 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뱅크샷이 역전이 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성공했다면은 네. 몰랐어야 되는데. 아! 그걸 몰랐어야지 가능했는데 너무 떨렸네요. 아, 그리고 하윤정 참가자는 후반 초중반까지는 2위 자리였는데 공동 2위 상황에서 결국 뱅킹까지 갔어요. 미쓰리 쿠션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게 됐어요. 어떠세요? 좀 아쉽네요. 뱅킹으로 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아. 멘토님도 마지막으로 이제 두 명의 참가자 떠나보내면서 네. 두 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가서 원뱅크 연습하시고 뱅킹 연습하세요. 예. 처음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니 농담이고 모두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네, 이렇게 조건이 멘토 팀의 2라운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 안에서 싸우는 거다 보니까 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누군간 올라가겠지로 마음으로 쳤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올라가도 내가 올라가도 괜찮았을 것 같고 그 친구가 올라가서도 응원해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친 공에는 박수 쳐주고 싶었고 이제 2라운드의 마지막 팀, 네 번째 참가팀 바로 강동국 멘토팀이 되겠습니다. 아, 이 팀이 사실 제가 초반에 제일 네. 기대가 된다고 했던 팀인데 네. 또 강동국 멘토님 별명이 헐크잖아요. 고양이 아니에요? 헐크처럼 네.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동국 멘토 팀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일단 1라운드 사순이 지명권을 받게 돼서 어렵사리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 전지우 참가자는 어떠셨어요? 강동국 멘토 밑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똥 바래라. 뭐 많은 걸 배웠고 네. 그 먹는 걸 진짜 계속 사육하듯이 먹는 걸 배웠어요? 네, 우리는 사육입니다, 사육. 네. 그리고 제가 한세라 참가자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팀, 이게 제일 장점이다 하는 거 일단 뭐가 있을까요? 아마 진짜 역사에 남기는 경기 같아요. 역사에 남기는. 네. 네. 저도 희망합니다. 미쓰리 쿠션이 당구 역사에 한획을 그으면 그쵸?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헐크 팀이니까 이거 헐크 구호, 헐크 구호. 그러니까 구호가 엄청 구호 진짜 기대되거든요. 하나, 둘, 셋. 파워! 우와! 우와! 자, 부끄러운 시청자 여러분의 목입니다. 자, 그럼 강동국 멘토팀 팀 서바이벌 한세라 참가자부터 시작합니다. 네, 많은 시간을 당구 연습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우. 두
원쿠션으로. 원쿠션 아니에요? 원쿠션입니다. 아, 원쿠션으로. 네. 네. 눈 똑바로 뜨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잔잔하게 원쿠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웃고 재밌게 있다가 딱 스트로크 하기 직전에 표정이 딱 변하면서 눈빛 가리는데 그렇죠. 진짜 그게 매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습 때와 실전에서의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눈빛이 확실히 바뀝니다. 네, 눈빛이 확실히 바뀝니다. 확실히 바뀝니다. 옆돌이 길게 봤어요. 그렇고 좀 어려웠는데. 부드럽게. 야, 들어갑니다. 아, 공 좀 제발 잘 쳤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한 개만 좀 마음 편하게 좀 칠 수 있는 공이 좀 왔으면 좋겠다. 경력 상에서 뭐 특이점이 좀 있나요? 경력이요? 예. 경력은 6년 했고요. 핸디는 25점. 별 특이사항이 없어요. 자. 자. 야.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자, 그만큼 지금 이다솜 참가자가 조금 보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비록 테이블은 새 거지만은 조금 경기가 많이 치러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가 지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유진 참가자 옆 돌리기. 짧아지죠? 그렇죠. 자, 이제는 20살입니다. 당찬. 진짜로요? 예. 당구 유망주. 좌. 전지우 참가자. 구력이 3년이나 돼요? 아, 얇게 맞았는데. 자, 초반에 1이닝은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네요. 자, 한세라 참가자. 자, 초반부터 여계전을 사용해서 리버스 대회전으로. 자, 잘 쳤어요. 득점은 안 됐지만은 여계전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싶지만은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고 칠 때 말을 했다가 또 괜히 또 나중에 또 예, 미안해질 것 같아서 예.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구를 응원하는 멘트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배치에서 무슨 초이스를 멘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체적인 상황만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게 더 선수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요? 들어갔어요. 예, 아, 그러면 조금 시범해 볼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 예. 강동궁이니까 가능해요. 아, 예. 강동궁 멘토니까. 전 선수에 대해 할 말이 없으시면 김현석 위원 하셔도 돼요. 아, 예. 아유, 예. 아까 약속을 해가지고. 예. 자, 바깥 돌리기 가요. 자, 연습 잘 돼 있네요. 오, 예. 유선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출발이 좋은데요. 들어가네요. 네. 이연속 득점. 39점. 야, 연습할 때랑 표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연습할 때는 어떤 표정이었어요? 연습할 때는 눈이 좀 부리부리했었는데 예, 지금 눈은 완전히 그냥 저기 상대방을 죽이겠다라는 표정이 지금 보이네요. 살기가 느껴진다. 자, 뱅크샷 노려봤습니다만 실패. 네. 욕심쟁이에요. 그냥 떨리기 해도 되는데 가차없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뱅크샷 들어간. 그만큼 뱅크샷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서바이벌은. 자, 당구 잘 쳐요. 강유주 참가자. 첫 득점 만들어냅니다. 배우 지망생이었대요. 아, 지망생. 다행입니다. 지망생이어서. 자, 투 뱅크 들어갑니다. 뱅크샷. 아~ 불과 1년 전에 22점이었는데 예, 지금 1년 만에 4점을 시켰습니다. 예. 와. 정말 노력을 상당히 한다는 거죠. 그럼 예. 지금 최근 이 여성분들이 당구를 많이 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될 수 있겠고. 당연하죠. 예. 강동국 멘토는 상당히 뿌듯하시겠어요? 하루밖에 안 봤으니까 예, 아~ 예, 상당히 뿌듯합니다. 예. 오. 자, 조금 끌림이. 조금 끌렸죠. 네. 아, 2이닝 연속 공타 아직까지는.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지우 참가자가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스캔하고 있죠. 네. 한세라 참가자는 제2의 스롱피아비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꿈을? 네. 야. 아니, 꿈은 원래 크게 가져야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 부드럽게. 오, 부드럽게. 벌어지네요. 대기실에서 볼 때는 조금 웃고 이러던데 우리 팀은 전혀 웃지도 않네요. 어, 그러게 웃음기가 예. 초반인데도 싹 사라졌어요. 전투력이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네 명의 참가자가 강동국 멘토 때문 아닐까요? 너무 무섭게. 자, 현재 1위 이다솜 참가자.
자, 키스가 나야 돼요. 키스가 나야 돼요. 아, 키스가 근데 두 번이 났네요. 자. 나야 된다면서요. 두 번 났어요. 한 번만 나야죠. 충분히 가능했던 키스인데. 남은 현재 2위 강효진 참가자. 보니까 초반 분위기는 강동 멘토 팀원 4명이 강동 멘토 말씀대로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갑자기요?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 헝그리 정신이 좀 필요한, 당구도 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돌리기. 자, 들어갑니다. 곧바로 조용히 해라, 샤. 네. 소화됐어요, 이제. 강효진 참가자는 소화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 명의 선수 머릿속에는 100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키스만 뺀다면 충분히 가능한 옆돌리기. 자, 소화가 너무 많이 됐나요? 약해요? 약 안 가요? 자! 약 안 가요? 자! 아, 그쵸? 와! 아니, 좀 감이 좀 떨어지셨어요. 약하다 그러면 들어가고, 들어간다 그러면 약하고. 아유, 제가 지금 배고파서. 점심 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요. 아. 2연속 득점. 자, 상당히 예민한 옆돌리기. 상당히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얇은 두께를 이용합니다. 아, 빠지네. 자, 2연속 득점으로 현재는 강유진, 이자성이 공동 1위입니다. 36점. 지금 표정을 보니까 4명이 똘똘 뭉쳤어요. 어? 선수 4명의 어떤 멘트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웃지 말자. 우참인가요? 강력하게 항의하듯이. 한 명 웃었어요. 누구요? 누가요? 멀리서 온. 한세라 선수. 아니. 되게 멀리서 온. 아, 이다성 작가. 예. 오, 키스. 오, 그러나. 오! 자. 드디어 첫 득점 풀어내는 전지우 선수. 아까는 탐색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닝은 실수, 네 번째 이닝은 득점. 득점. 그렇죠, 이제.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이닝은 하이런. 스토리 되네요. 깔끔하게 전반전 마무리되는 겁니다. 너무 편파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다시 또 탐색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5이닝에. 그만큼 전반전. 충분히 1, 2등 넘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오. 자. 자. 득점합니다. 뱅크샷. 여기서 하이런 나오나요? 순식간에 치고 나갑니다. 자, 전지우 선 참가자의 자, 이 끌림이 조금은 많이 전달됐는데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 강효진 참가자. 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어요. 딱 이적구 맞을 정도의 그 힘 배합. 아, 절묘합니다. 네. 절묘하게 득점. 강효진이 치고 나가면서 36점 1위입니다. 네. 자,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잘, 아, 정말 당점 빼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이번에도 너무 코너였나 봐요. 네. 전지우 참가자 눈빛 달라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무득점으로 물러나네요. 자, 마지막 이닝 진행됩니다. 네. 자, 한세라 참가자. 그래도 전반전에 첫 득점으로 또 기분 좋게 경기를 끝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배치네요.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길게 피켓치기도 있고 자, 왼쪽으로 얇게 횡단도 있는데 자. 살짝 얇게 출발된 피켓치기인데 괜찮아요. 비록 득점 실패했지만은 다음 이다솜 선수의 자, 완벽한 수비 작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만큼 서바이벌 경기는 순번을 잘 타야만이 좋은 배치로 스타트 잘 끊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자. 자, 열심히 쳤어요. 네. 네. 자, 강유진 선수는 이제 전반전 36점, 이제 마지막 이닝이 될 텐데
여기서 점수를 더 뽑느냐? 더 뽑는다면 후반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원뱅크. 자. 와. 성공했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42점으로 치고 올라가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노리는 뱅크샷. 자. 두 번 연속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유진 참가자 전반전에 42점으로 단독 1위. 과연 정말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순위표가 결정되는 마지막 이닝입니다. 예계전을 이용한 장장 단으로 가는 리버스 공격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 잘했어요. 자,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요. 밀렸어요. 와. 어려운 득점 성공해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쳤죠. 자, 역시 당구는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치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게 아니고 우승을 하는 선수가 잘 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매번 준비할 때마다 저 말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기는 사람이. 네. 그렇죠.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반 마지막 이닝. 자, 회전을 뺐어요. 자. 야, 좋은데요? 이거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막판 지금 점수 몰아치면서 전지우 참가자 36점. 이렇게 전반전 강유진 참가자가 1위 40점 만들어냈고요. 전지우 참가자가 2위 36점, 이다솜 참가자 3위 28점, 그리고 한세라 참가자가 4위에 랭크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반의 역순으로 전지우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후반전 첫 득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짧게 기는 되나요? 추구. 아. 상당히 아쉬워하는 전지우 참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선두 강유진 참가자. 유일하게 지금 40득점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 선수도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네. 자, 현재 1위지만은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금 스코어입니다. 자, 키스 뺐어요. 또 빼요. 야! 자. 키스가 안 날 수 있는 배치를 어렵게 두 번 뺐습니다. 편하게 뺄 수 있는 키스를 어렵게 두 번이나 뺐어요. 그것도 절묘하게. 횡단. 잘 칩니다. 네. 자, 부드럽게. 끝까지, 끝까지. 네. 아, 멈추네요. 재벌이야.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강유진 참가자요? 네. 이제야 약간 얼굴에 긴장이 풀리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단언컨대 네 명의 참가자가 안 웃기로 카르텔을 맺었어요. 자. 지금 다 같이 단체로 웃음 참기 지금 네. 하고 있군요.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누가 안 웃나? 게임 속의 게임. 가장 먼저 웃음을 보인 강유진 참가자. 본인들의 미션에서는 이제 졌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래도 스코어는 현재 1위. 다시 또 전주 참가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닝. 오케이, 담이 왔어요. 저 강동국 멘토님이 이렇게 조용하신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바란스가 다 조용하네요. 공소리도 하나밖에 안 들리고. 딱 2접고 맞으면 딱딱이 나야 되는데 1접고만 맞고 말아요, 지금 계속. 딱, 딱. 그리고 2접고가 맞았으면 소리가 더 나야 되는데. 딱딱 소리 나야 되는데. 올라올 때 볼까요? 자. 딱딱이 나옵니다. 나왔네요. 이번에 성공하면 공동 1인데요. 자. 지금 수비를 생각 안 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배치였거든요. 근데 수비를 너무 생각했어요. 뒷선수인 강유진 참가자를 완벽하게 꽁꽁 묶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앞에 치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가 2위, 그 다음 강유진 참가자가 현재 1위거든요. 그렇죠. 자, 길게 세. 오, 자, 와,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 그 행운의 득점이 들어가면 오히려 제 실력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행운의 득점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달아나는 현재 1위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이적구와 내공의 만남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 로맨틱해요. 괜찮죠? 표현이. 가끔가다 또 이런 멋진 표현도 해주세요. 잉크샷 씨도? 자, 일단은 좋아요. 자.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딱 소리밖에 안 났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예. 일적구는 맞췄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가끔 일적구를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리워서. 부드럽게 스트로크했어요. 자, 투쿠션으로 맞는데. 투쿠션. 자, 이 수비 완벽해요 지금. 레드 카드감이에요. 퇴장 당할 수 있어요 심판한테. 지금 레드 카드 지금 두 분 터드셨거든요. 지금 이걸 해낸다면은 한세라 선수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공약하세요. 올려주는 걸로 어떻게? 어떻게 올려주는 거 됩니까? 열심히 박수 치겠습니다. 자, 자, 아, 치어오르네요. 아, 이제 후반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뱅크샷. 오, 아파요. 여기서 큐미스가. 저도 아프네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아,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완전 그게 65 도착에 65 출발이었거든요. 삑사리가.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이닝에 강유진 참가자가 득점을 올린다면 1위 자리를 조금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다솜, 한세라 참가자도 이번 이닝 중요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는 거의 좋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와. 자. 그냥 이적구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네요. 오! 오! 빠졌어요. 뭐예요 또?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잠깐만요. 차분한 게 아니었네요. 조금은 불편했어요. 이거 안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공의, 내공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아. 이제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다솜 참가자. 그렇죠. 야, 강유진 참가자도 정말 아쉽게 득점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패턴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자. 내려오는데 들어가나요? 득점합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이다솜 참가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만약에 공격 성공하면 전지우 참가자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한 큐 차이로 다가서게 됩니다. 이번 공격 성공하면요. 한 번째 이닝. 이다솜 참가자. 횡단. 자, 힘이 빠지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나요. 추격 멈춥니다. 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약 한 5이닝 이상 수비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배치가 와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게 당구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1, 2적구가 가까운 곳에 배치돼 있거든요. 조금 더 가깝게 가서 확인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 말 듣고 가까이 힌트인가요? 가죠. 편파 아니에요? 편파? 아니죠. 저는 누구 뭐 편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공격하기 전에 약간의 자기만의 루틴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했는데 소수점까지 계산이 끝난 전지우 참가자. 그렇게 계속 자세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쳐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되는 스트로크 부드럽게. 뱅크샷. 당구가 경기를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야, 이제 5분 안팎으로 접어들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누가 1위고 누가 2위인지 아직까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 1위 굳히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아, 키스가 났어요. 키스가 났어요. 자, 이제 기회 많이 없거든요. 남은 시간 고려해봤을 때. 누구를 이렇게 응원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아, 손에 땀이 지금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와. 멘토가 그런 자리에. 자, 당점을 내렸어요. 키스였어. 자, 키스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막아서네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더 그랬죠, 이제.
이 본인 결승전 하실 때랑 지금이랑 어떤 때가 더 떨리시나요? 저는 안 떨어요. 결승전 할 때 안 떨리세요? 저는, 자신감이 항상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두 배 이상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헐크인 강동국 멘토까지 떨리게 만드는. 근데 결승전에 가면 기분 좋기 때문에 떨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예. 돈이 다르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예. 저도 돈이 들어오니까. 아, 그렇죠. 시원하게 끌어서 바깥으로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키스! 이제 13번째이니까 접어들었습니다. 전지우 참가자. 달아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은 얇게 진행돼. 되돌리기 했어요. 연속해서 득점 올리는데 실패합니다. 강유진 참가자. 득점 있었어요. 자. 아, 다시 또 키스. 오, 끝까지 볼까요? 볼까요? 또 오나요? 자. 들어오나요? 행운의 득점.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오늘 행운의 여신 강유진 참가자 편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하늘이 이제 연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당구를 치라고 이렇게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 지망생이었지만 당구를 선택하길 잘했다. 되돌아오기를 선택했어요. 자, 투쿠션이에요. 투쿠션이네요. 투쿠션으로 맞으면서. 지금 이다솜 참가자 입장에서는 2위의 전지우 참가자가 멀리 도망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 얼마 없어요. 1분 43초 남았습니다. 네. 자, 2점을 성공시키면은 전지우 참가자와 동률이고. 그렇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너무 코너에 깊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나요? 정말 회심의 한 방을 노려봤습니다만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그 제발 한 턴이 더 돌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더라고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세라 참가자. 자, 키스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자, 키스로 멈추네요. 빠르게 공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닝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14이닝까지 갑니다. 자, 이제 네 명의 참가자 모두에게 다시 기회가 한 번씩 생겼습니다. 전지우 참가자도 지금 현재 1점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럼요. 자, 큐를 살짝 들었는데. 키스가. 자, 이 키스가 관건이에요. 아하. 강유진 참가자는 지금 1위가 지금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복잡할 거예요, 머릿속이. 어떤 게 수비를 복잡하죠? 선택을 해야 되냐, 공격을 선택을 해야 되냐. 자, 그 다음 참가자가 이다솜 참가자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시원하게 수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공 어려운데. 야. 이 팀은 네 명의 팀이 결코 친한 팀이 아니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 이 배치를 풀어내야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다솜 참가자. 자, 출발했어요. 회전. 아! 빠지고 마네요. 이렇게 이다솜 참가자의 모든 이닝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이닝, 한세라 참가자. 자, 길게! 드디어 득점을 만들어내는 한세라 참가자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 모두 정말 다 같이 한세라 야. 참가자. 이제 다 웃잖아요. 예, 동료 선수들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아, 그럼요. 아, 드디어 득점 뽑았는데. 한세라 참가자가 본인의 당구 인생의 최고의 1점일 거예요. 아, 그럼요. 마지막 공은 진짜 못 맞추는 공인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쳤어요. 근데 이거라도 들어갔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다솜 참가자도 마음에 이제 조금 안식을 찾아갈 겁니다. 자,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네. 열심히 한 결과는 충분히 잘했어요. 야, 마지막까지 네. 정말 멋진 스토리를 써냈던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다음 라운드 이제 강유진 참가자 그리고 전지우 참가자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떻게 뭘 운영이라기보다 이제 좀
내가 어떻게 할 그게 기회가 조금 더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딱 시간을 보면 되게 이게 뛰더라고 이제. 진짜 앞으로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마음이 생겼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무대에서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정말 치열했던 2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3라운드 진출자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선수들은 힘들었겠지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척으로. 하지만 보는 우리는 재밌었던 2라운드였어요. 그럼 그렇게 자랑스러운 3라운드 진출자 4개의 팀, 4명의 멘토 그리고 8명의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현민 멘토팀입니다. 이우경, 김보라 선수 소개합니다. 자, 다음 팀이죠. 그러면 조재호 멘토팀 이유라, 송민지 선수 나와주시죠. 아, 이게 공식 포즈예요? 자, 다음 조권희 멘토팀입니다. 조혜은, 김다희 선수입니다. 와, 달라. 아, 여기도 세리머니 달라요. 반짝반짝. 자, 그리고 마지막 강동국 멘토팀이죠. 아, 강효진, 전지우 선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4명의 멘토분들 그리고 8명의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참가자들을 모두 모시게 됐는데요. 지금 이 8명의 참가자분들은 모두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와! 이제 겨우 4천만 원의 누적 상금 중에 800만 원만 임자를 찾아간 거예요. 3,200만 원 여전히 남아있고 다음 라운드, 3라운드가 바로 다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3라운드는 지금보다 더욱더 잔인하고 치열해질 예정인데요. 이제는 멘토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멘토분들이 이제 나서서야 되고요. 멘토 서바이벌을 통해서 살아남는 1위의 멘토가 직접 대진표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와, 이건 드디어 멘토들이 나의 3쿠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팀 리그를 통해서 두 팀은 살아남게 되고요. 두 팀은 집에 가시면 됩니다. 와, 잔인하다. 잔인해. 근데 여기서 더 잔인한 거 뭔지 아세요? 4명의 멘토 중에 패한 2명의 멘토도 그대로 미쓰리 쿠션에서 아웃입니다. 멘토도 가셔야 돼요. 멘토도 아웃이요. 그 팀 전체가 아웃입니다. 와. 과연 3라운드에서 선수들 그리고 멘토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저희는 다음 3라운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붙고 싶었던 상대이자 가장 붙기 싫었던 사람이 쩔.